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 투자 유치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직접 투자가 작년 상반기와 비교해 3.5%에 불과한 수준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장보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인천 경제 자유구역에 외국인 직접 투자가 급감했습니다. 8일 인천 경제 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 직접 투자는 신고 금액 기준으로 57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직접 투자 신고 금액 1억 6,470만 달러의 3.5%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직접 투자가 급감한 이유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우려로 전 세계 공장 가동 중단 등의 복합적인 문제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국가 간 이동이 크게 제한되어 있고 또 외국의 투자자들이 직접 이렇게 와서 현장을 둘러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투자 유치 활동에 좀 소극적으로 대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경제 자유구역의 외국인 직접 투자 신고 금액의 88.4%로 대한민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를 주도해왔습니다. 또한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는 지난해에 영종 국제도시의 첨단 항공물류센터, 스카이 로지스 등을 유치하며 최근 10여 년간 국내 다른 경제자유구역들의 롤모델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직접 투자가 급감하자 비상이 걸린 인천경제청은 비대면 화상 투자 설명회 참가와 전략 수립 용역 등을 통해 해외 투자 유치에 속도를 내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청은 오는 13일까지 개최되는 미국 세계 최대 행사인 바이오 US에 참가하는 등 앞으로 비대면 온라인 방식의 투자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투자 유치를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워진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그것을 헤쳐나가기 위한 노력들이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기대해봅니다. NIB 뉴스 장보승입니다.